우스와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주는 제가 뭐 특별한 핫한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되지 않은 이상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음악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음악들은 아니고 오래된 음악들을 좀 들어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셨던 음악 중에 Hazard Click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의 카이뚜라는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카이뚜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구글 번역에서 캐스팅으로 나오고 있던데 피처링에 케메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2017년에 업로드된 비디오고 429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보고 좀 굉장히 의외로 놀란 점이 올드스쿨적인 바이브가 굉장히 강한 특히 미국 서부 웨스트코스트 바이브를 베트남에 가지고 오려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Hazard Click는 백인 래퍼와 베트남 래퍼 두 명으로 이루어진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Black Murder, 뭐 Adrian Rogers, 그리고 예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 한번 언급한 적 있는 캄? 이 세 명인 것 같은데 이 비디오가 2017년에 업로드된 비디오이기는 한데 2017년도 그렇게 저는 오래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비디오는 완전 진짜 제가 옛날에 들었던 뭐 2000년대, 90년대? 미국 웨스트코스트 힙합의 어떤 느낌들을 올드스쿨 바이브로 가지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Hazard Click의 카이뚜 featuring 케메스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이 신디사이저 소리 들리시죠? 야, 이거는 거의 닥터 드레와 스카스토로치 바이브인데? 아, 완전 웨스트코스트구나. 베트남에서도 미국 살다 온 래퍼들이나 이런 외국인 래퍼들이 오리지널리티를 베트남에 가지고 온 느낌이에요. 야! 야! 아, 저는 이거 이 오랜만에 이 사운드를 듣고 되게 놀랐어요. 사실 이런 사운드로 대표되는 인물이 닥터 드레와 스카스토로치인데 야! 오랜만에 듣네. 옛날에 제 주변에도 저렇게 웨스트코스트 패션 스타일로 입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뭐 체크 셔츠에 디키즈 팬츠, 컨버스 척 테일러, 뭐 밴데나 두르고 이제 다녔던 친구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좀 뉴욕 힙합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복장도 보시다시피 뭐 수프림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뉴욕 느낌이 나는 음악 패션들을 되게 좋아하곤 했었어요. 근데 한때 한국에서도 저런 패션들이 너무나 크게 유행이어가지고 힙합 클럽에 진짜 웨스트코스트 패션들로 넘쳐나던 시기들이 있었어. 야, 포브 절지. 오랜만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음악이 나왔다는 거? Sorry if our levelness was making you mad. Let me see you spend 11 years working this hard. 지금 들으면 진짜 오지 바이브가 굉장히 강하죠. Creep walking.
taking part in my class. Come on, flashback, I try all of the years in mass. Dame el micro and I'll show you what's the meaning of rap. Roll out with the gas mask, raps back. It's the 083, yeah, you know how we do. When we always on the grind, making moves with my crew. All my animals are kings, make the city a zoo. I say it long loud with the gas mask, raps back. Don't have nothing come to mind. 야, 이 곡 들으니까 더 게임 앨범 다큐멘터리 생각나는 것 같아. 야, 옛날 생각 너무 많이 난다. 비디오 보니까. 저 롤라이더 자전거 있잖아요. 저것도 이제 한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도 저런 자전거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 저게 굉장히 그 본체가 되게 낮은 자전거잖아요. 옛날에 저거를 사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 저게 한국 돈으로 그때는 한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면은 살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 문화를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들은 GTA5 같은 게임을 하면은 이런 웨스트코스트 바이브의 어떤 패션, 음악,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죠. 낯설지는 않지. GTA5를 안다면. 톤이 되게 유니크하다. 야, 저 앞에 단추만 잠근 거 봐. 요즘 트랩이 지겨운 사람들은 올드스쿨 음악들을 많이 들으니까 이런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017년도 트랩이 인기가 대단했을 텐데, 야, 이 바이브를 갖고 오다니.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 요즘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되게 좀 이런 오지 바이브를 너무 too old하다고 싫어하고 배척해.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더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예를 들면 1번 트랙을 예를 들어서 LL Cool J를 들었으면 2번 트랙은 Lil Uzi Vert를 듣는 사람이고 3번 트랙을 메이스를 듣는다고 하면은 4번 트랙은 트래비스 스캇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예전의 과거의 어떤 웨스트코스트 뮤직들, 이스트코스트 음악들의 어떤 레거시 그런 것들도 저는 존중을 하고 요즘 음악들에 대한 저는 리스펙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요즘 힙합 팬들의 이 곡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때의 시대와 요즘의 시대로 모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바이브도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 웨스트코스트만의 유니크한 그 바이브와 문화가 있어요. 칠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뭐 라이더 문화라든가 아니면 뭐 패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그들만의 영역이라는 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음악적인 중심에는 그 닥터 드레와 함께 했던 스카스토르치가 중심에 있었고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제가 첫 힙합 음악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게 비기였기 때문에 뉴욕 힙합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결국 그러다가 LA의 어떤 웨스트코스트 음악들을 많이 듣기도 했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어떤 바이브나 그런 것들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다 나름대로의 멋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지 바이브를 갖고 왔다. 되게 좀 반갑기도 하면서 저한테도 옛날 생각을 많이 나게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즐거웠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